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갑보워치 고급시계 오버워치,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명장의 AI 하수와 붙는 실참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AI 하수와 붙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캐릭터 리뷰를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진행할 컨텐츠, 인공지능 상대 연습에서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뭐 개가 있나요, 갑자기? 자, 아, 지금 이 녹화될 영상 속의 캐릭터는요, 바로 겐지. 공격 중에서도 바로 이 겐지라는 챔피언을 한번 제가 직접 체감을 해보고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F2를 누르면요, 해당 캐릭터를, 원하는 캐릭터를 고른 다음에 F2를 누르면은 해당 캐릭터의 특성이 나옵니다. 수리검 던질 수 있죠. 기본 공격이죠. 네, 왼쪽 마우스 누르면은 3개의 표창을 던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3개를 부채꼴로 던진다. 네, 그리고 이제 Q버튼 누르면은, 이 Q가 이제 거의 이제 궁, 즉 필살기인데요, 궁극기. 용검이라는 스킬을 써서 막강한 근접 무기를 뽑아서 썰어버립니다. 아, 또 하나 E키를 누르면요, 해당 캐릭터마다 다른데요, 전방에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모두 튕겨내고 근접 공격을 맞는다. 아, 그리고 이게 Shift, 뭐야, 잠시만요. 아, 지금 읽고 있었네. 네, 네, 하나무라, 하나 많아였네요. 네, 자, 아, 겐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시프트를 누르면은 질풍참이라는 스킬, 바로 빠르게 튀어나가서 적을 베고, 적을 처치하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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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겐지의 기본 지속 능력은 사이보그의 날렵함, 벽을 오르고 두 번 뛰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킬 포인트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그런 지속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벽이든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나 하나요? 아니면은 챔피언이라나요? 영웅. 아, 영웅. 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웅의 난이도는 별 3성짜리네요. 자, 명장의 겐지 리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세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핵준이 보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봐주세요. 네, 끄덕끄덕 해주셔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예,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웰시 코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다 대고 총질이세요 지금. 저 힐러입니다. 힐러. 아, 힐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시하고 우리 좀 앞에 계시는 우리 매우는 미호크님, 토마님. 예, 메데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우누님은 항상 보면은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그랬고, 한조 대기 중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한조 구르실 줄 알았는데 한조 안 구르셨네. 누가 불러가지고요. 네, 이거 다음 피파온라인 4 할 겁니다. 순경 도전기 전설 갑니다. 아, 네, 틱톡님 어서 오시고요. 고스프다님 어서 오시고 환영합니다. 자, AI 하수와 붙는 인공지능 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있다. 자, 왼쪽 마우스 누르면요, 일반 공격 이렇게 일자로 갑니다. 근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아, 네, 약간 총알이 낭비되는 이런 게 이렇게 되네. 어허, 여러 명을 공격할 수 있네 이러면. 아,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네, 메이 처치했습니다. 메이 처치. 자, 제가 이렇게 뭐 고수는 아니고 올인이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웅들을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네,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훈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가능합니다. 네, 명장, 아까 그 누가 좀 적어주겠어요? 네, 명장의 게임방송 샵하고 3440 친추하세요. 자, 지금 탭을 누르면요, 그리고 현재 상황판을 볼 수 있습니다. 명장TV만 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장이 직접 이렇게 오버워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진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애들
잡으러 가야겠죠? 수비할 때는 나가면 안 됩니다. 아, 뭐라고요? 수비할 때는 나가서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수비할 때는 존버가 답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왜냐면 앞에서 잘리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명장의 뜻이 게임을 잘한다는 뜻 맞죠?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즉, 명장이란 것은 네,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능 게임 방송을 도전, 야, 예능 게임 방송을 운영하는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은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예능화해서 예능인 장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닉네임 뭐냐고요? 네, 명장의 게임 방송이에요. 이거 내 게임 인게임에서도 이제 친추 가능한가요, 웰커님? 네, 가능합니다. 이거. 오케이. 제가 자, 해볼게요. 수비할 때는 이렇게. 어, 종소리도 나네? 네, 남자 이거 때리면. 어, 땡. 명장 궁극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궁극기 쓰실 때 제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딱정벌레가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지뢰 지뢰. 네. 참 얘 아 뒤에 코드 샵 3440 왜 아까 말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렇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보통 이렇게 일자로는 안 오죠. 예. 오케이 바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방금 제가 썰어버렸듯이 어,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힐러고 있어요, 힐러고. 오케이, 나이스. 아, 예, 도움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과도하게 몰두하신 것 같네요, 게임에. 핵존이 보스님? 아니, 아니, 게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이거 AI 대전이에요. 예, 사람 죽이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예. 아, 예, 너무 말게. 예, 뭐, 수능 시험 보세요? 깜짝 놀랐네. 그렇지. 자 여기 이 겐지를 사용할 때의 팁은요 방금 두 번 썼잖아요. 시프트를 두 번 시프트 즉 시프트가 뭐지? 질풍참을 두 번 썼는데 질풍참을 쓰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연속 기능이 연속기가 가능한 거죠. 아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궁극기 쓰실 건가요? 네 궁극기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예 너무 잡지 말아 보세요. 한번 살짝만 네 살짝만 해주세요. 네 이제 안 뜰게요. 네. 다 쏠 수 있어요 궁극기로. 우리 또 이제 메데리님도 이제 집중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좀 집중했어요. 아 잘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게임은 아, 이 새끼 나와 감자 깡 깡깡 궁을 씁니다. 묘숙령 킹오프레. 야 이 돌 뭐야? 야 돌 뭐야 이거? 그렇지 나이스. 한 방인가요? 이거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한 방은 아니고요. 아유 나이스. 궁극기 쓰면 몇 방이지? 한 두 방 세 방 내 때립니다. 왜 두 방이면 해변에 맞으면 한 방이에요 거의. 어 아 그리고 방금 제가 버프 걸어가지고 1.5배 정도 더 늘어갔거든요. 오호 나이스 나이샤. 고스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승리. 오 마이 갓 무니 헬로. This is not ASMR. I'm very disappointed. 아 오케이 쏘리 바이. 아 시카고 누구죠? 아 그냥 다른 사람인가 보다 그죠? 네 이렇게. 아 이분은 매 스킨까지 쓰시네. 황금총인데요 황금총. 네, 그러니까요. 야,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없어 왜? 아, 나 씨. 어이가 없네. 예. 보스님도 토마 님 몰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어요? 뭐 반주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겐지의 겐지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기본 공격과 그리고 시프트, 질풍참을 통해서 연속 기능도 쓸 수 있었고 궁을 쓰게 되면은 한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헤드샷을 노렸을 때는 한 방이 가능하다. 버프를 걸었다고 아까 웰코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버프는 네. 어떤 건가요? 아나 궁극기였거든요 그게. 아나라는 영웅의 궁극기. 네네 그래서 그거 캐릭터 공격이 강해지고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나의 공격기. 네,
보통 겐지랑 같이 쓰는 궁극기라서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겐지 궁극기 쓸 때 같이 걸어주는 궁극기였어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 판만 더 해보고. 네. 자 지금 우리 메데리님이 그렇게 이제 네 오버워치에서 욕 먹는다는 캐릭터죠. 한조를 골랐어요. 예, 왜 골랐죠? 아 닉네임 아까 말씀했잖아요. 고스트단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없으면 안 알려줄 거예요. 이제 명장의 게임 방송 샵 3440 끝. 자 한번 가보죠. 한번 툭툭 매죠 대기 중. 도마 대기 중. 왜 근데 한조가 그렇게 욕 먹는 거죠? 못하면 욕먹어요. 아 이게 원래 자살 그 안잘사라서 잘 못하면은 딜을 못 넣는 사람 되게 욕먹어요. 원래 그 직업이라서. 안잘사가 뭐예요? 그니까 잘 못쓰면은 예 잘 못맞추면은 욕먹는 캐릭이에요. 아 그만큼 데미지가 네. 좋고 좋은 캐릭터인가요 그러면? 예 아. 좋은 캐릭인데 못쓰면은 욕먹는 캐릭이에요 진짜. 좋은 캐릭인데 못하면 욕먹는다? 예. 아하 그렇군요. 네. 일단 우리 편이 지고 있으면은 우리 편에 한조나 위도우가 있는지 찾아보고 욕을 해야 돼. 아 그런 또 법칙이. 네 임틀림 어서 좀 환영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겐지는 어우야 2킬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날라오는 원거리 공격을 말이죠. 네. 아 한 번 쓰면은 이거 시간이 있구나. 친추 걸었어야 돼. 그리고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스타님 알람 뜰 거니까 그렇게 애청자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여기 있다. 그렇지. 나이샷 썰어버렸습니다. 사시미 땡. 비거점을 공격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고스타님. 네 한조가 리메이크 두 번 됐다고요? 아 진짜로? 진짠가요 여러분들? 네 최근에 리메이크 돼서 괜찮다고 들었어요. 어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이스 튕겼다. 로드오그 센데요. 네 리퍼 안 잡은데요. 죽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어떻게 맞죠? 나이스. 나이스. 와, 대치구라. 집안이시죠? 예. 힘내십시오. 네. 자, 아 최고의 플레이 또 다른 분이네. 야 왜 우리 시청자 정자 팬분 중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예, 먹는 캐릭터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 딜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많이 죽이거나. 아 그렇군요. 많이 죽이거나 딜을 많이 넣은 사람이 또 이렇게 최고의 플레이로 집중 조명을 받는다는 거죠. 네. 왜 나 없냐? 네. 또 면장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액준이 부스님. 네. 저 친추 받아주고 그룹 초대 좀요. 친추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러면? 소셜 어딨지? 초대 웰코님 소다. 오케이 됐다. 끝! 그룹 초대는 뭐 어떻게 하지? 잠깐만 친구 소다. 잠깐만 레벨이 89 고인물이신데 아니 왜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룹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디코를 들어오셔야 돼요. 음성대화 꺼주세요 고스타님. 아시겠죠? 네 아니면 그냥 방송 소리만 듣고 해주셔도 됩니다. 초뜨기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신사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피플라이스 4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코하는 법은 아 이것도 말해야 되네. 네 아프리카TV 명장TV 메인에 보면은 내려보면 명장보감 있죠. 명장보감 가입하시고 디코 주소가 우리들만의 비밀 이야기 게시판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꼬마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명장의 오버워치 영웅 중에 돌격 아니 공격 영웅 중에 한 명이죠. 바로 겐지 리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겐지 공격하길 원한다면은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겐지도 욕 먹나요? 유튜브에 겐지 한조
아 겐지랑 한주가 욕먹는다? 네 잘 위도우. 네 위도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고르시고 즐게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보자.